새누리당 내 개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3당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친박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친박 지도부는 비박계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출당을 언급했으며 비박계는 이정현 대표 등을 친박 파적으로 규정하고 출당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원내 지도부는 탄핵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선별 심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쟁점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 1월 심판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야 3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12일부터 31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1분입니다.